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작 스피커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트 퍼피를 미니어처 방식으로 만드는 걸 한번 해봤고요. 영상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작업 과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스 102보다 크기가 훨씬 작죠. 일단 이렇게 생긴 플레인지 두 발이 사용된 스피커를 구하게 돼가지고 요 녀석이 딱 생김이 와트 퍼피의 퍼피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녀석을 사용해서 자작의 베이스를 기초로 갑니다. 이제 포맥스로 사용을 했고요. 나무, MDF, 뭐 금속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클로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포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칼로도 재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CNC 재단을 별도로 맡기기보다는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결정을 한 거고, 저는 포맥스로 사용했고 요걸 제 저만의 방식으로 좀 강화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게 칼을 잘 쓰셔야 되는데, 두께가 저 같은 경우는 3T를 사용했거든요. 강하게 하려면 더 두꺼우면 되고, 얇은 걸두개더 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닛들 제가 보관해 놓은 것 중에서 요 녀석 둘을 후보군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사이즈 때문에 와트 부부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좀 크기가 작아서 소형 스피커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보강제를 사용하고 순간접착제로 이제 보강을 하면서 접착을 하면서 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제 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칼이 날이 좋아가지고 손도 한번 펴서 피 한번 보고요. 이제 또 드릴로 이제 유닛 가운데 이제 홀쏘 같은 게 있으면 정확하게 뚫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저런 데 다듬는 원형 이런 거 다듬는 데가 상당히 좀 힘이 들긴 합니다만 뭐 홀쏘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조립 상태로 베풀에다가 유닛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재단 제가 정확하게 뭐 수치를 적어가지고 일일이 재가면서 한게 아니라 약간 편안하게 그때그때의 느낌과 밑에 퍼피부의 사이즈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가조립 형태로 전체적인 느낌을 좀 봅니다. 제법 제 느낌상으로는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음에 들고요. 접착된 부분이 단순히 순간접착제나 보강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해줬고요. 차후에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와트퍼피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아 느낌 좋다 이쁘다 하고서 제가 한 5시간 정도 작업 3시간 4시간 작업하다가 다음날로 또 넘어갔고요. 요거 이제 후면 바인딩 포스트 들어가는 후면 덮개 쪽을 또 제작을 합니다. 한 번에 만들 때두 조를 한 번에 만들면 좋을 텐데 느낌 보면서 하려고 조금 오래 걸려서 작업했고요. 바인딩 포스트를 구입해서 서랍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서랍에서 꺼내서 이렇게 납땜해서 그리고 중간에 사이에다가 속에다가는 밀폐형으로 저는 구성했기 때문에 솜을 가득 채워줍니다. 솜도 뭐 베개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조직이 세밀한 게좀더 효과는 좋습니다. 덕트형으로 만들면 저 여기 조금 더 나올 거고요. 네, 이번에는 트위터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게 플레인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좀 허전하죠. 여러 개를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사면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펀칭기를 이용해서 트위터를 모양만 생김만 잡아주는 트위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의 은색을 트위터 모양만 내줄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쪽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베릴륨이 아니고 포칼의 와트퍼피 특주 트위터다 생각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펀칭을 안 하고 구입을 한 거라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펜셋 소리가 더 약간 높게 붙은 것 같은데 높아요. 높게 붙였습니다.
자, 붙였는데, 뭐, 끝부분에 약간 다시 뜯었다가 붙으면서 약간 아주 미세한 자국이 생겼습니다만, 실제 트위터도 이렇게 메탈 트윗 같은 경우는 쉽게 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냥 모양상. 트위터를 제가 적용해 주었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감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한 수준의 와트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완성이 된 만큼 이 보호테이프를 떼어내는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자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닐을 제거하는 신품이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재미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무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다듬을 생각이. 저는 지금 손에 피를 조금 전에도 한번더 봤어요. 어저께 다쳤는데 칼질을 하다가 또 다쳤죠. 힘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와트부인데요. 이제 와트퍼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들어가고, 한 마리 더 있죠. 짜자자자잔. 자, 측면부 어떻습니까? 오디오 채널에 저성장으로 무료 광고를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전원 장치는 쌍투스. 멋이 나나요? 나름대로 와트가 약간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만족하는 재미삼아 만든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옆 사이드 모습이 역시 멋집니다. 네, 와트부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옆에 MM1 BMW거든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트부인 만큼 고역 위주로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 와트퍼피 모드 연결하는 소리입니다. 네, 소리 잘 나네요. 어찌됐든 플랜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내용 같은 건 없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기회가 되면 뭐 JBL 파라곤도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뭐 하치필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실력이 좀더 늘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자꾸 다치고 막 이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재미있는 음악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손재주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플레인지로 자작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목공 작업, 나무로 만드시는 분들은 목공 좀 다루시면 되고, 금속을 좀잘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금속 쪽으로 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포맥스라든가 이런 조금 더 가볍게 다루기 쉬운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작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것도 참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꽤 제법 귀찮고 힘듭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왼쪽이 BMW M1이라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크기가 비슷하죠? 와트부 완성된 모습인데요. 아직 완전한 마감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또 추가로 담아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로고도 좀 달아봐 줬고요. 참 직접 짝퉁의 모습이에요. 어찌됐든 짝퉁은 짝퉁이게 되겠습니다만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름대로 피도 두 번이나 보면서 만들어서 애착이 가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약간 묵직하고 큰 느낌 아주 볼수록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사용한 오리지널 와터퍼피 5.1입니다. 제가 만드는데 모티브를 많이 줬고요.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미니어처라 대략 만들었고 그릴이 없으니까 그릴도 제작해서 만들어줍니다.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제 느낌과 정성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크기 비교 올려놨는데 상관마마 느낌도 나고요. 숨은 그림 찾기죠. 이런 식으로 또 보스 101보다 상당히 작고, 이런 컬렉션 하나하나가 추가되어서 또 추가로 저 바깥쪽에 41조의 스피커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게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플레인지 스피커는 누구나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작업 몇번 해보시고 나면 또 멀티웨이까지도 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고, 상용 제품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즐거움이 되실 것이고, 추후에 멀티웨이로 가게 되면 진짜 본인의 취향에 맞춘 맞춤옷으로 넘어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귀찮고 힘듭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